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 드디어 1월 1일 2018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와, 한 해가 지나서 벌써 2018년이네요 네, 여러분들 진짜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죠? 그쵸? 네, 아 저도 방송 시작한 지가 벌써 한 7년?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와, 여러분들 17년 한 해 동안 제 방송을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모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존재하고 방송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와, 정말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추가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멤버들을 포함한 인사 대신에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무편집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라서 제가 말을 좀 횡설수설하면서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애교로 넘어가 주세요. 네, 조금은 진지하고 오글거려도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술 먹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이 막 그립다. 네,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때 랭킹 9위도 찍고 시청자 수 막 9,000명도 찍어보고 만 명 가까이도 찍어보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를 좀 많이 그리워했었어요. 솔직히 막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프리카 때 나를 보러 오던 분들이 너무 그립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청자 수도 많았었지,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후회? 그리고 그 당시를 좀 많이 그리워했었어요. 근데 오글거려도 참아주세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현재도 언젠가는 그리워하는 추억이 막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언젠가는 그리워하는 추억이 되겠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오로지 영상만 조용히 봐주시는 분들,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트위치 생방송에서 채팅 없이 조용히 지켜봐 주시는 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공포게임 때부터, 그때부터 공포게임 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지금까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때는 정말 좋아했지만 오버워치를 자주 하는 두치리가 조금은 미워서 가끔씩만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 자나깨나 제 생각이 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나중에는 언젠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마인드를 바꾸려고 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며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갑자기 이 생각이 언제 들었냐면요, 그 감성이 풍부할 때, 그 새벽 있죠? 새벽 시간 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은 제 성별, 이름, 나이, 목소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트위치에서 생방송, 캠방송 하는 거 보신 분들은 제 얼굴도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반면에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쭉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고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거든요. 네, 많이 다가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다가와 주세요.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트위치 생방송을 오시든, 페북이나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든, 팬카페를 가입하시든, 유튜브 댓글을 여기다가 이렇게 남겨주시든,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되게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한 끗 차이에요. 여기 문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오지 않고 서 있으면 그냥 서로 이렇게 보기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저는 여러분들과의 소통도 할 수 있고,
친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저한테 좀만 더 다가와 주시면 저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네, 아무튼 우리 좀 더 친해져 보아요, 여러분들. 네, 18년도에는 모두 모두 행복하고 갑자기 마무리야. 네, 갑자기 마무리인데 아무튼 네, 여러분들 2018년도에는 모두 모두 행복하고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들. 아, 진짜 여러분 내가 말하면서 울 뻔했잖아, 근데.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분들 앞으로도 제 방송 꾸준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빠이. 녹화 끝.